보살 소유 재권속이 보살도 권속이 많죠. 보살이 될수록 권속이 많습니다. 왜냐? 덕이 있으니까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불교 공부라는 게 뭡니까? 그저 복 짓고 공덕 닦고 덕을 쌓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훈훈해지고 누구든지 다 감싸게 되고 그러죠. 보살 소유 모든 권속들이 색상다는 능변해하며 아주 모습도 잘생겨. 모습도 잘생겨. 여기 모인 대중들처럼 모습 색상도 아주 단음하고 잘생기고 능히 변제도 뛰어나서 지혜롭다 이런 말이죠. 화만 의복급도향의 꽃알에 꽃다발 의복 그리고 바르는 향 가지가지 장엄을 다 구족했음이로다. 그렇죠. 어떤 스님이 아주 큰 자리에 올라갔는데 큰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도반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 3, 4일인가 4, 5일 동안 그 따라다니고 또 그 사람은 또 같이 있기를 바라고 서로가 같이 있으면 이제 또 숨 쉬는 시간이 되고 하니까 자꾸 옆에 있으라고 해서 옆에 있게 됐는데 기자들이 나중에는 저 사람은 무슨 뭐 경비도 아니고 수위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상한 얼굴 가지고 늘 와서 그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조사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살 주변에는 그 보살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야 그게 이제 계기에 어울리는 거죠. 종종 장엄 개구족 이렇다 가지가지 장엄이 다 갖춰 있더라. 차재권속 심의원의 이 여러 권속들이 대단히 희유하거나 보살 일체 개명시하고 보살이 일체를 다 능히 베풀고 전구 정각 도군생하니 오로지 정각만을 바른 깨달음만을 구하고 군생을 제도하니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니 여시지심이 무잠사로다 이와 같은 마음에 잠깐도 버림이 없더라. 늘 그저 자나 깨나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향상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꾸준히 노력하고 그래야 다음 생으로 또 그 노력이 이어지니까 우리 불자는 그거 믿어야 돼요. 그 신도들에게도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뭐 초등학생이나 생각하고 늘 새롭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은 글자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단어 하나라도 익히려고 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라. 그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훈련 안 하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만 또 머리가 또 둔해져가지고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부모 고생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고생만 시키지. 과외 아무리 시켜본들 뭐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머리가 괜찮은 머리를 가지고 타고나려면 금생에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열 번만 부르면은 극락세계 간다라고 하는 그 교훈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정신 혼미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바로 다음 생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화두 든다고 열심히 들면서 잠에 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화두가 벌써 와 있어요. 그 외 세속적인 문제, 세속적인 일도 밤새도록 뭐 고민하던 것 같으면 다음 날 일어나면 그 고민거리가 벌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와 있잖아요.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늘 이런 대선 경쟁 환경 같은 거 가지고 환희심을 내고 그러다가 열반에 들면은 바로 그러한 그
어떤 심성과 그러한 감성과 이러한 것들로 연결돼요. 다음 생에 바로. 그럼 뭐 머리는 천재로 태어납니다. 공부하지 마라 해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정각 도군생. 그래서 자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는 많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게 도군생 아닙니까? 아니 여시지신 무잠사로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잠깐도 버림이 없더라. 보살 여시 채사유하야 보살이 이와 같이 자세하게 사유하고 사유해서 비행종종 광대하고 가지가지 광대한 업을 갖추어서 행하고 그래요. 업이라고 하는 건 절대 부정적인 낱말만은 아닙니다. 부처는 불업이 있고 보살은 보살업이 있어요. 그 좋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전부 업이니까 좋은 일 하면 좋은 업이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업이고 업이라는 낱말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좋고 나쁘고 없어요. 무엇을 하느냐에 딸려있을 뿐이지. 시리 회양 제함시 호대 모두 회양해서 모든 함식들에게 회양한다. 참 뭐 중생들 가나오나 불교의 대승불교의 화두는 중생입니다. 그저 중생 걱정이에요. 그게 화두입니다. 이불생어 취착심이로다. 취착심을 그렇게 중생들을 생각하지만은 그 자기가 좋은 일 한 것에 대해서 취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도다. 보살 사피 대왕 위하여 보살이 저 대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와 그리고 국토와 그리고 온갖 도시와 마을과 읍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또 궁전과 누각과 월림까지도 다 버리고 동복과 시위하는 사람까지도 다 버려서 보시에서 개무린호대 모두 다 아낌이 없대. 비어 무량 백천급에 저 한량없는 백천급 동안에 처처주행이 시야하고 곳곳에서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보시에서 주고 이니 교도 제군생하야 그것을 인해서 모든 구생들을 가르쳐 인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 급식활동 좋다 이거야. 그러면서 뭔가 교도 이니 그것을 인해서 교도하고 제군생을 교도해서 그러잖아요. 급식한 걸 통해서 뭔가 인과의 이치 한마디라도 좀 전해주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실사 초성 무상 안이로다 다 끝내는 가장 높은 저 언덕에 이르게 함이로다 오르게 함이로다. 무량 품류 각 차별이 한량 없는 품류들 지옥 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등등 온갖 중생의 종류들이 각각 차별한 것이 시방 세계에서 내 취지어든 시방 세계에서 다 와서 모이거든. 보살이 견이 심훈경하여 보살이 그들을 보고는 마음에 기뻐해서 수위 소피 영만족이로다. 그들이 필요 모자라는 것 결핍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모두 다 모두 만족하게 한다. 다 옷이 없으면 옷을 주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 주고 전부 만족하게 함이로다. 여 삼세불 소회양하야 삼세 부처님께서 회양한 바와 같이 해서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현재 부처님 그 어느 부처님도 회양하지 아니하고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지 아니하고 부처된 사람은 없으니까 보살 역수 여시업이 하나니 보살도 또한 이와 같은 업을 당나니 그렇죠? 삼세 부처님이 다 그렇게 사셨고 보살도 또한 그렇게 살고 우리도 또한 이런 것을 배워서 또한 그렇게 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조인전이 소행인지 소행을 인전이 조인전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실계 수학 도피한료다 다 따라 배워서 저 언덕에 이르렀다. 저 언덕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이상회양이라 상을 떠난 회양
보살이 일체법을 관철하되 수의 능이 차법자며 누가 능히 이 법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보살이 일체법을 관찰하되 누가 능히 이 법에 들어간 사람인가? 궁극적으로는 이 법에 들어간 사람도 없고 우나 위입 하소 입고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가? 또 어디에 들어가는 방가? 이와 같이 보시 심무주로다. 이와 같이 보시해서 마음에 머물미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건 보살이 무주상 보시로서 어떤 보시행을 하되 그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어. 무생 무수상행식. 그렇죠. 그 금강경에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머무고 집착한다 하는 것은 참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특히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는 뭐 보시하고 보살행하는 것을 줄기차게 강요하면서 강요죠. 그야말로 거의 강요에 가까운 그런 그 부탁을 하면서 상내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뭐 우리가 어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수행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열렸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더라. 또 가만히 보면은 그 아집, 악연, 아상 드러내는데 급급하고 있어.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누가 뭐라고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든지 그게 전부 자기 아상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여시 보시 이와 같이 보시해서 마음에 머물미 없습니다. 보살이 선교지 아주 훌륭한 지혜에 회향하며 보살이 방편법에 회향하며 보살이 진실이에 회향하되 어기 법중 무소착이로다. 그 법 가운데서 집착하는 바가 없도다. 이것도 역시 이 상회향이라는 게 뭡니까? 상을 떠난 회향. 끊임없이 이렇게 상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상을 떠나면 뭐 그 복의 과보가 그 공덕의 과보가 10배, 100배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뭐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덕의 과보가. 어떤 경우는 참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대개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건 뭐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뭐 우정 그렇게 하려고 해서 자기 지은 복을 까먹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능력이 한계, 자기 지혜의 한계, 자기 수양의 한계가 거기까지라서 그렇게 까먹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뭐 좋은 일 실컷 해놓고 또 그렇게 한마디 안 하면 좋을 텐데 해놓고 이제 까먹어버리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되돌아보고 살펴야 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죠. 얼마나 줄기차게 상내지 마라. 무소착 그 법 가운데 집착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그 은혜사에 아주 그 어릴 때 10대 때 은혜사 강원에 은혜사 그때 정화한다고 진용 스님이라는 이가 주지고 그때 진용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각성 스님이 그 공부를 그때 잘하고 옥편 소리를 들었던 학인이라 그래서 이제 은혜사 정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강원을 열어서 학인을 모집해야 되겠다 싶어서
각성 스님을 이제 강사로 초청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각성 스님을 초청했어요. 그때 각성 스님은 보문사 24살 때인데 보문사 선방에 있었어. 보문사 선방에서 차출당해가지고 강사로 이제 간 거예요. 아주 당대 최고의 머리입니다. 각성 스님은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암자 그 거조암에 500난 모셔놓은 거조암이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사에서 한 20리 거리야. 거기에 이제 500나한들 방석을 가는 불사를 하는 거야. 방석을 가는 불사를 하는데 우리 학인들이 가서 이제 방석을 갈았어요. 그런데 3일간 500나한들 방석을 전부 갈고 보시를 뭘 얻은지 아세요? 나무 2단 얻었어요. 나무 2단. 뗄나무 2단. 뗄나무 2단 얻어가지고 20리를 메고 걸어왔어. 은혜사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봐요. 그거 보시라고 줬는지 뭐라고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뗄나무 두 단을 얻어가지고는 그 멜빵을 해가 지게가 있습니까? 멜빵을 해가지고 지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은혜사까지 걸어온 거야. 그때는 뭐 차도 없고 할 때니까 그때 한참 그렇게 이제 불사한다고 막 들떠가지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그 화주보살, 대화주보살이 있어. 도보련화라고 하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주지스님하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지 내가 상 내려고 그런 줄 아느냐고 막 그냥 저리 떠나가라고 막 고함을 치는 거야. 상 내려고 그런 줄 우리는 그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상 내려고 그런 줄 아냐고. 그거는 상 내는 겁니까? 안 내는 겁니까? 내가 상 내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나는 상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 내가 이 절에 공로는 많다. 그렇지만 이제 주지스님 보고 잘하라고 한 것은 내가 상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내가 안 풀리는 문제라. 야, 진짜 상 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상을 정말 안 내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건 뭐 벌써 한 50여 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런 학인 시절도 있었어요. 3일간 그 500난 방석 갈아드리고 그 얻어온 보시가 나무 마른 나무 두 단. 눈에 사네요. 그림을 그리라 해도 내가 그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 20리 논두길을 걸어왔는데 그때 절에서 떼는 나무 전부 우리 손으로 다 했어요. 하루에 오전에 한 짐, 오후에 한 짐. 그랬었어요. 그런 세월도 있었습니다. 전부 연료를 나무로 쓸 때. 선교, 방편법에 회향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죠? 심불 분별 일체에 보하며, 진실이 보살이 진실이에 회향하고, 그 법 가운데 무소착, 그거 설명한다고 그랬네요. 마음의 일체 업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또한 업과에도 염착하지 아니한다. 일체 업을 분별하지 않고 업의 과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말이야. 지 보리법 종 연기하야 보리의 성이 보리의 성이 연기로 좇아서 일어나는 것을 인연으로 좇아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입신 법계하야 깊은 법계에 들어가서 위역함이 없음이로다. 이거 아주 의미 깊은 구절입니다. 불어 신중 이 유업하고 신중에 업이 있음 업이 있지도 않고 또 역불리지 신주라 신주하야 또한 마음에 의지해서 머문도
아니야. 아니었어. 지혜로서 아닌 것을 알아서 그런 말입니다. 연기로 인연의 도리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어디에 어느 한 가지에 집착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그런 뜻이죠. 지혜로서 요지 무업성하니 지혜로서 무업성 업이 없는 업성이 없음을 요지하니 업은 전부 엄령난 사이라고 전부 업노름이야. 사실은 전부 업으로 살아가는데 업의 본성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성이 업성을 요지한다 이 말이야. 지혜로서 죄무자성 종심기인데요. 뭐 죄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어. 전부 우리 한 생각 일으켜서 있는 일이야. 그게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업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이치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이제 날 넘은 소리를 하고 날 넘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많은 그러나 깊은 이치는 그렇다고 하는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알 때 한순간에 업이 다 녹기도 합니다. 이 인연고 업불실이로다. 인연을 쓴 까닭에 이 인연고 이럴 때는 인연을 사용해서 인연 때문에 업이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업성은 있는 게 아니야. 죄무자성 종심기라. 그렇지만은 또 인연 때문에 그 죄가 없지 않단 말이야. 그 업이 없지 않아. 과보 다 받잖아요. 업의 과보 다 받고 죄 잘못한 과보 다 받고. 여 유명한 구절 나왔네요. 신불망치 과거법하고 역불탐착 미래사며 불어 현재 유소주하야 요달삼세 실공적이로다. 이거 흔히 주련에서도 많이 보고 그 과거 스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과거법에도 망령되게 취하지 않고 또한 미래사에도 탐착하지 아니하며 현재 머무는 바에도 있지 있는 바에도 머물지 아니해 머무는 바에도 있지 아니해서 삼세가 다 공적함을 요달함이로다. 그러면서 업의 인연은 또 여야히 업의 인연 돌아보니 결국은 업노름이고 전부 업으로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살아가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전부 인연의 자성은 없지만 전부 인연과 업이고 죄무자성 종심기지만 전부 죄업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본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텅 비어 없는 것이니까 신불망치 과거법하고 마음은 과거법에도 과거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취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또 미래사에도 탐착할 일도 아니야. 현재에도 머물지 아니해. 그래서 삼세 실공격함을 요달한다. 그런 이치는 그 이치대로 분명히 있고 업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분명히 있어. 보살이 이도 색피안하며 보살이 색의 피안에 이미 이르렀으며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음이라. 수상행식의 피안에도 또한 이르렀습니다. 아주 이거 차원 높은 소리죠. 능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거 온과 육근과 육진과 18계에서 예례장 묘진 여성을 밝히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니 비설신이 색수상행식, 색성향 미척법 이 모든 것에서 예례장 묘진 여성을 밝힌다. 그것이 곧 그래 예례장 묘진 여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례장 묘진, 묘진 여성이다. 차원 높은 소리예요. 그러나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차원 높다고 그건 난 모르겠다 할 게 아니에요. 여기 봐요. 보살 이도 색피안, 물질의 피안, 물질의 저은득에 이르고 또한 수상행식도 또한 피안이다 이 말이야. 수상행식의 피안에도 또한 보살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색성향 미촉법 안일비설신이 그 모든 것에서 열애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 떠나서 안일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온 12처 18계를 떠나서 열애장 묘지전성이 없다. 진여불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출 세간 생사류하여 세간의 생사를 위해서 초출해서 귀심 겸하 상 청정이로다. 그 마음이 겸하여 항상 청정함이로다. 참 아주 의미심장하면서도 좋은 구절이고 불교의 아주 궁극적 핵심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상회향이니까요. 상의 문제와 상을 떠난 그 이면의 문제. 이거 우리가 그 얼른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하거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체관 오온 18개와 오온과 18개와 그리고 12종처 급기신하야 자기 몸까지를 체관 철저히 살펴서 오온을 살피고 18개를 살피고 12종처 12처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 뭐 2중 3중으로 다 포함되죠. 그것까지 철저히 살펴서 어차 119 보리하니 여기에서 낱낱이 보리를 구하니 최성 필경 불가되기로다. 그러나 그 최성은 필경에 가히 얻을 바가 없더라. 그대로 능경의 그 대목입니다. 오온 6입 12처 18개에서 열애장을 밝힌 대목 그대로 여기를 요 몇 구절 안에 요약해서 다 해놨어요. 청령 본연한데 운하홀생 산화되지요. 아주 차원 높은 선또리가 그 가운데 있죠. 선또리라고 해서 무슨 뭐 기상천외한 그런 이치가 아니라 그대로 이치대로 청령 본연한데 운하홀생 산화되지요. 산화되지 그대로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런데 산화대지를 산화대지로만 보면은 그거는 열애장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산화대지 산천초목 삼라만상을 열애장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이 곧 열애장 묘진여성 진여불성으로 보고 그 차이입니다. 그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런 거죠. 특히 화엄경은 눈 뜬 사람과 눈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 눈을 뜨니까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더라. 산화대지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되더라. 그건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분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뭐 그러니까 그런 그 눈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즐기고 느끼고 감동하고 하는 광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거 전혀 모릅니다. 이 꽃은 어찌하여 색깔이 이래 고운고 저 하늘은 어찌하여 저렇게 아름다운 거, 저렇게 변화무상한 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태어나면서부터 눈 어두운 사람은 그 광경 몰라요. 그러나 눈 밝은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반사야. 하늘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도 참 다반사라. 그냥 의뢰의 차 마시고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농담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당연하고 여시라. 법이 의뢰의 그런 거야. 그런데 눈 어두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세계야. 전혀 모르는 세계. 그 우리가 화엄경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깨달은 사람 눈에는 너무 명확한 사실들만을 이야기해 놨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이게 얼른 와 닿지 않는 거야. 하도 들어놓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은 얼른 와 닿지 않는 거죠. 닿지는 않지만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변화무상한 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눈 뜬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느끼고 감동하지만은 눈 어두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부 눈 뜬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만 밀어놓을 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런 그 방대한 환경을 이렇게 세려놓은 것입니다. 낱낱이 보리를 구한다 했잖아요. 12처에서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낱낱이 보리를 구하니 처성이 필경 불가되기로다. 처성이 필경에는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도다. 체관 분명하게 살피도다. 불치제법 상주상하고 모든 법이 상주하는 모습도 취하지 아니하고 단멸상 역불창하니 단멸상 상주한다 항상 있다. 단멸은 없다 이거든.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단멸상에도 또한 집착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눈앞에 있듯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 중도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중도적인 안목이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도적인 안목이라야 중도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주상, 단멸상 다 취할 것도 아니고 집착할 것도 아니다. 법성 비유 역비무로되 법성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니로되 음리차제 종무진이로다. 업의 이치로 볼 때 그 차제가 마침내 다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업의 이치에서는 또한 그것이 말하자면은 다함 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불어제법 유소주하며 모든 법이 그 있는 것에도 머문 바 아니며 또 불견 중생 급보리하여 중생과 그리고 보리를 보지 아니해서 시방 국토 삼세 중에 시방 국토 삼세 가운데 시간과 공간 모든 것에서 필경에 굳이 무가되기로다. 필경에 그것을 구해도 가히 얻을 것이 없더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번듯이 보고 듣고 말하고 주고받고 시시비비하면서 살지만은 또 어떤 한 면으로 보면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 본래로 정멸한 모습이야. 정멸뿐이야.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사실과 같이 여여하게 이렇게 실제하는 것이고 필경 불가득이라고 필경 굳이 무가득이라고 한 말이 그렇습니다. 시방삼세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필경에는 그것을 구해도 가히 얻을 것이 없더라. 제법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더라. 양능열시 관제법하면 만약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모든 것, 나부터 너부터 산하대지 산천초목을 관찰하면은 즉여 제불지 소해하여 곧 모든 부처님의 이해한 바와 같아서.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 정멸상과 아까 뭐 두 개 상주상, 상주상과 단멸상, 있음과 없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이해하는 바야. 수구기성 불가득이나 비록 그 성품을 구해서 가히 얻지를 못하나 보살 소행 역불허로다.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보살 소행까지도 보살의 보살행까지도 허망한 것은 또한 아니다. 또한 허망한 것은 아니다. 참 이게 중도죠. 이게 중도입니다. 말하자면은 공허와 같은 허공 꽃과 같은 만행을 부지런히 닦고 수월도량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불사를 크게 짓는다. 그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중도, 어떤 그 육바람이라서 또한 일상 수행에서 중도로서 어떤 살아가는 그런 이치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그대로 중도를 비록 그 어떤 변하지 않은 실체는 가히 얻을 수 없지만 보살의 소행은
역불허여 허망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불교의 결론은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을 자꾸 부르짖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보살행 외에는 불교가 살 길이 없고 보살행이 진정한 불교예요. 보살 소행 역불허 아무리 허망하니 어떠니 해도 보살을 향하는 바는 허망한 것이 아니더라. 보살 요법 종년 유하야 보살이 법이 인연으로 조차 있음을 요달해서 불이 일체 소행도 하고 일체 소행도 행할 바 도를 어기지 아니하고 계시 해탈 제업적하야 해탈의 모든 업의 자취를 열어보여서 중생으로 하여금 다 청정하게 하나니 그런 이치를 열어보여서 중생으로 하여금 다 훌륭하게 만든다. 시기지자 소행도라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행할 바도라.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중도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있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없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배가 어떤 강을 지나가려면은 이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쪽 언덕에 사람을 내려줘야 하면은 언덕에서 사람을 내려주고는 얼른 언덕을 벗어나서 또 강물을 타고 내려가야 되고 이쪽 언덕에 사람을 내려줘야 하면 이쪽 언덕에 닿았다가 잠깐 닿았다가 얼른 내려주고는 또 가야 그게 이제 배가 제대로 진행을 하는 거지. 어느 한 언덕에 뭐 아름답고 경치 좋다고 거기 정박해 있으면 그건 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삶은 중도적으로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이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중도적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지자의 소행도라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행할 바도라. 일체 예래지 소수리다. 모든 예래는 전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제육회왕의 명이라 수순 사유 입정이 하며 수순하고 사유해서 바른 이치에 들어가면 자연 가고 성보리 하리니 자연이 깨달아서 보리를 이루니 제법 무생 역무멸이며 모든 법은 생함도 없고 또한 멸함도 없으며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참 그렇게 줄기차게 외우되는 바로 그 도리입니다. 불생 불멸 역부물의 역 무유거다 또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오라. 그저 펼쳤다 하면 이치를 말할 때는 중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중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감도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왔지만은 또 가야 되잖아요. 갔다고 해서 그 가는 것이 전부냐? 또 와야 되잖아요.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이게 치우치지 않고 자유로워야 늘 공부하러 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돌아가서 각자 사찰에서 또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길이지. 어디에 치우쳐버리면 야, 그 공부하기 좋고 교실도 좋은데 나 안 갈란다 하고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긴 지킨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절은 어쩌란 말이야. 그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말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도 없고 감도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어. 부여차사 이생피하며 이곳에서 죽고 저곳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면은 시인 오해가 제 불법이라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 말이야. 요달 제법 진실성하야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요달해서 이어 법성 무분별로다 법성에 분별함이 없더라.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그런 그 치우친 분별이 없다. 집업 무성 무분별하면 법에 성품도 없고 분별도 없음을 알면은 차인선입 재불지라.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잘 들어가는 도리다. 법성 변제 일체처와 법성은 일체처와 일체 중생과 그런 모든 국토에 변제해 있어. 두루두루 꽉 차 있어.
법성 떠나서 있는 게 없어. 전부 법성이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법성이다. 전부 너도 법성, 나도 법성, 산도 법성, 하늘도 법성, 강도 법성, 바다도 법성, 전부 법성 아닌 게 없다. 변제 일체체와 그리고 일체 중생과 그리고 국토에 변제해 있다 말이야. 법성은 삼세 실제 무유여호대 삼세 다 있어서 과거 이제 앞에서는 공간적인 것, 그 다음에는 삼세는 시간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서 나머지가 남은 데가 없어. 다 있다 이 뜻입니다. 영무 형상이 가득 이르다 형상 가히 얻을 것이 없다. 그렇게 법성은 꽉 차 있어. 저 수억만 광년 저 끝에 있는 멀고 먼 별 세계까지도 다 있지만은 형상 가히 얻을 것이 없어. 법성의 형상은 없어. 내재되어 있는 원리니까. 내재되어 있는 원리니까. 전부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한마디로 진여불생이 시켜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엄청나게 크게 있죠. 나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전부 그것이 들어서 전부 나를 이루고 저루고 하지만은 찾아보려니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너무 크게 있지만은 혼대여라. 너무 크게 있어.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이 확연한데도 찾으려면 찾아지지 않는 거야. 불가득이야. 무형무상 이가득. 참 대단한 이치입니다. 환경 아니고 어디서 이런 이치를 만나겠어요. 일체재불 소가결을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실계 섭지 무효야야 다 우리가 거둬들여서 남김없이 다 거둬들여서 수설 삼세일체법이나 삼세일체 모든 법을 비록 설명하고 있으나 여시 등법이 실 비유로다. 이와 같은 등의 법이 또한 다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이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읊고 저렇게 말하면서 감동을 하고 또 감동하고 그냥 입에서 침을 튀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좋아서 그러지만은 여시 등법 실 비유 이와 같은 등의 법이 실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참 기가 막힌 도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실 그대로예요.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감격하고 무엇이 들어서 화를 내게 하고 그렇게 확실한 그런 그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유야 실로 모두 다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뭔지 도대체가 불가사의야. 불가사의 불가사의. 여제 법성 변일체야 모든 법성이 일체 두루한 것과 같이 보살 해양도 역부연하니 보살의 해양도 선용기심 그 마음 잘 쓰는 것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 여시 해양 재중생하야 이와 같이 모든 중생에게 해양해서 상어 세간 무태전 이러다 항상 세간에서 태전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 빼놓고는 아무 이야기도 안 되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안 되는 거야. 달마 상서, 달마 스님도 뭐 상서 관상 보는 데 대한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건 뭐 달마 스님 저술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달마 상서라는 게 있어. 상서, 관상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이제 결론은 그거야. 만상의 불여 심상이라. 무슨 족상, 복상, 뭐 관상, 두상, 뭐 수상. 온갖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만 가지 형상이 불여 심상이라 마음의 모습 같은 게 없다. 마음 잘 쓰는 것보다 더 나은 형상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사람이 잘생기면 뭐예요. 마음 잘못 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형상은 뭐 깨지하게 생겨도 마음 잘 쓴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선용기심 이 저기 그 제육회양 이렇게 길고 긴 수순 견고 일체 성근 해양이 이제 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보다도 마음 잘 쓰는 거 해양하는 것이 결국 마음 잘 쓰는 것이거든요. 선용 기심 그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 제육 해양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